언제부터 무직이신 거예요? 작년부터. 뭐 얼마 벌어요? 이걸로 한 달에? 평균 20, 25? 남자는 그냥 질러버려야죠.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여러분, 이 차 어때요? 처음 보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치? 완전히 진짜 이거 뭐지? X5인가 했다가 X4야? X3는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여러분, 페이스리프트된 X3입니다. 진짜 따끈따끈한 이번에 첫 출고가 돼서 진짜 바로 우리 구독자분이 바로 저에게 제폴린 제 최신형 X3가 출고가 됐습니다. 빨리 찍으시죠. 해가지고 바로 갖고 온 그 차예요. 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거 딱 보세요. 옷을 갈아입은 느낌 아니었다? 네? 요 앞에 그릴이며 요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요즘 스타일 차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 차가 그냥 X3냐? 아니죠. 내가 그냥 X3 갖고 왔겠니? 바로 302 하이브리드인데 그 중에서도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그러니까 최상위 등급이에요. 차량 가격만 뭐 8천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뭐 재미없게 뭐 또 차만 리뷰할 거야? 오늘 내가 왜 갖고 왔겠어요? 오늘 카푸어? 자, 오늘도 또 한숨이 나옵니다. 벌써 이 차가 신차기도 한데 여기다 카푸어까지 조회수가 대박이구나. 오늘의 카푸어는 38선. 무슨 38선? 나이가 38선. 뭐? 한 데드라인이라는 거 38선. 여기 이상은 넘지 말아야 돼. 자, 39세부터는 카푸하면 안 돼. 과연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해. 무직. 무직이라고? 그럼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여기 나오실 게 아니라 지금 일 구하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8선의 무직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8천만 원 넘는 차를 분불할 수가 있지? 집이 부자. 내 집이 부자면 데리고 나왔겠어요? 뭐야. 아니지. 집이 부자면은 못 데리고 나오지. 우리 또 전설의 카푸어를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 이 차도 신기한데 이 차의 주인이 또 카푸어기도 하고 아주 재밌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따 이 카푸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꿍. 안녕하세요. 오, 정말 귀엽게 등장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세요? 충청도에서 올라왔어요.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8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이것도 취동세면 거의 9천이에요. 그냥 뭐 하는 돈이 많으신가? 아니요. 와, 갑자기 궁금해지네. 언제부터 무직이신 거예요? 작년부터. 아, 작년부터요? 네. 아, 작년에는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원래? 네네. 어떤 회사 다니셨나요? 아, 네, 회사 다녔어요. 이게 거의 8,350에다가 M스포츠 패키지 프로잖아요. 네. 거기다가 친환경세까지 하면 거의 9천 가까이 되는 돈인데. 네네. 네, 네. 어떤 조건으로 사신 거예요? 제가 무직이다 보니까. 네. 제일금융권에서 할부가 안 나요. 아, 그게 안 나오고? 네. 그래서 현금도 제가 가진 게 많이 없고. 네. 이 차는 갖고 싶은데. 이 차는 갖고 싶고 현금은 없고? 네. 그건 우리 모두 마음과 같지 않나요? 그쵸. 제2금융권 파이낸셜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2금융권까지 가야죠. 네. 4년 48개월로 해가지고. 처음엔 얼마 정도 냈어요, 선납금을? 처음에 거의 대출 다 영끌 해가지고 샀어요. 아, 대출도 하고요? 네. 아까 들어보니까 뭐 마이너스 통장 받으셨고. 아, 네. 근데 그거는 또 능력자들이 받는 거거든요? 아, 그거는 4, 5년 전에 뚫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뚫어놓으면 끝이구나. 그렇죠. 계속 연장만 하면 금리만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뚫어놓은 거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험 대출. 보험 대출? 네. 받고. 그다음에 차는 또 여기서 할부 받고. 네. 본인 돈 들어갔어요? 제 돈 약간? 약간이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대출과 할부로 끝내신 거고? 네. 야, 그럼 월 나간 돈이 어마어마하겠네. 차량 할부로만 월 납입금이 얼마예요? 차량 할부로만 2,000원이고. 월 나가는 2,000원이요? 2,000원인데 이자가 21만원. 아, 원금이 2,000원, 이자가 21만원? 네. 그렇게도 돼요? 잔존가 때문에. 아, 잔존 가치가 또 높아요? 네. 그럼 이 차를 마지막 인수할 때 그 돈 또 다 내야 되고요? 그쵸. 그게 얼마예요? 그게 3,800 정도. 아, 또 3,800을 또 내야 되고? 네. 그리고 앞에 대출 같은 거 빌린 것도 다 갚아야 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자는 계속 매월 나가야 또 나가고요? 되고. 네. 차 얘기를 또 해봐야죠. 왜냐면 또 새 차잖아, 신차. 원래는 카푸어와의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일단 너무 잘생겨졌네요. 그릴도 좀 각지게 바뀌었고 M스포츠 패키지 프로라서 이게 이제 블랙으로 처리된 그릴이 들어갔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요, 여러분, M스포츠 패키지 프로만 여기에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요. 밑에 그 등급은 안 들어가요. 근데 X3에 레이저가 들어간다니. 요 밑에 범퍼 같은 경우는 M패키지의 기본적인 느낌. 여기 눈매랑 이 콧구멍이 너무 멋있게 변해가지고 하이브리드의 상징이잖아요. 요 파란색들. 누가 봐도 이거 전기차인가 싶다가도 가솔린이구나. 전기차인가? 가솔린이구나. 요런 느낌을 주는 차예요. 그래서 전면부가 진짜 너무 멋있게 변한 모습입니다.
역시 M패키지답게 이런 데가 이제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고, 이런 매니아분들 아직도 있어요. 그죠? 전형적인 SUV 라인. 정말 X5의 동생격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전형적인 SUV 라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작은 세단은 좀 쿠페 라인을 좋아하고, 이쪽 부분이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휠이 간지해요. 남자는 신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내가 신는 신발은 오늘 삼디다스를 신고 와도, 스레바를 신고 와도 타이어만은 안 된다. 이쪽이 이제 블랙으로 다 처리가 되고요. M패키지 프로 같은 경우 이거 20인치 휠이 들어가요. 그리고 레드 캘리퍼. 저 이거 맨처음 튜닝한 건 줄 알았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네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유구가 아니고 이쪽은 하이브리드 충전하는 곳. 근데 이거 충전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이제 한번 해봐야죠 충전도. 충전소도 집 근처에 없어가지고. 아,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어차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달리면서도 충전이 되니까. 네네. 네, 이런 거 귀차니즘 느끼시는 분들이 또 이거 하이브리드로 많이 타잖아요. 좋죠. 이거 거의 열어볼 일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가무스에 달아놔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 짜세가 좋네요. 네. 그렇죠. 이쪽 거의 짜세인데요. 네. 그 차주님이 이거 틴티드 필름 하신 줄 알았어요. 애초에 이렇게 나온 거라면서요. 네, 순정이에요. M 패키지 프로는 이게 순정이고, 늘 얘기하지만 전 X3의 디테일을 진짜 안 좋아했습니다. 이 라이트도 요즘 스타일하고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얄쌍이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아직도 좀 두꺼비로 나오고. 네. 근데 페이스리프트 되니까 요거가 이제 봐줄만은 해요. 근데 얘도 좀 얇아졌으면 좋겠어요. X4 같이. 그럼 진짜 이쁠 것 같지 않아요? 고성능 가솔린 차 같지 않아요? 밑에 부분이? 네. 어때? 뒷부분 마음에 들어요? 그쵸. 저는 마음에 드는데. 네.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네네. 사실 지금 버는 수익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은 이 차를 어떻게 유지를 하죠? 유료비를. 네. 제가 공익재보단을 하고 있거든요. 공익재보단이요? 네네. 말이 좀 멋있는데, 뭐예요? 착각. 아, 찍어가지고요? 네네. 그럼 거기 이렇게 이런 풀숲 이런 데 다 숨어가지고 기타 이렇게 착착 찍어요? 그쵸. 진짜 비무장지대네. 네. 아, 그럼 찍어서 이렇게 제보하는 거예요? 네. 구청이나 시청 이런데? 네. 만약에 걸리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걸리면은 건당 10,000원 정도? 아, 건당 만 원이요? 네. 뭐 얼마 벌어요, 이걸로 한 달에? 평균 20, 25? 평균 25. 20, 25? 네네. 기름값은 하면 다 나가죠. 중요한 게, 이거 오래 타다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아직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유지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다음 직장은 좀 알아보는 중이에요,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님 걱정도 좀 크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다 큰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니, 알아서 하겠지. 네. 뭐 혹시 품위 유지 이런 건 어떻게 유지하세요? 품위 유지는 할 생각을 못 하고요. 아, 유지는 안 하시고. 네. 네네. 직장 다니다가. 네네.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얼마 정도 남았어요, 이제? 1,000만 원 전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남았어요? 네네. 자, 이거면 진짜 몇 달 못 버틸 텐데. 기름값이 고급유도 넣어야 돼가지고. 아, 고급유 넣어야 돼요 또? 네. 좀 미친 듯이 찍어야겠네요. 그걸로는 힘들어가지고 빨리 직장을. 네.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동년배로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를 질렀어요? 남자는 그냥 질러버려야죠. 남자는 또 질러버려야지. 이거 반박할 수가 없어요. 아, 질는 건 맞아요. 여러분, 네. 남자는 일단 한번 질러버리는 건. 남자는 일단 한번 질러버려야죠. 근데 지금 아직 유지를 안 해봤잖아요, 또. 그쵸. 해봐야 또 느끼는 거잖아요. 어제 한번 고급료 만땅 채웠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어요. 네. 그래요. 아.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사는 거는 부모님 집에서 그냥.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악수 한번 하시죠. 따라라란 이런. 여러분,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이제 전기 모터 때문에 여기가 다 올라온 모습인데, 이거 다시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요. 트렁크에 그래도 뭐 많이 실 일은 없죠? 그렇죠. 나중에 차박 하려고 하긴 하는데, 하이브리드니까 차박은 가능할 것 같아요. 결혼은요? 결혼은 아직 미혼이요. 여자친구는? 없죠. 아니, 왜 비닐도 아직 안 뜯었어요? 비닐 좀 치워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비닐 왜 안 뜯었어요, 비닐이라? 나중에 다시 씌워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비닐 일단 냅두고. 네. 가죽 좀, 요만큼이나 좀 볼게요. 요렇게, 여러분, 이렇게 가죽 있고요. 비닐, 이 각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실내 부분은 이전 X3랑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이거 핸들, 이거 스티커도 뜨면 안 되죠, 아직? 아, 그쵸. 아, 네. 이 차 언제 나온 거예요? 이 차 어제 출고 받았어요. 아, 그러면 내가 실수했네. 아, 여기 지금 시동 걸린 거예요? 네. 아, 전기차 같다, 그냥 아예. 처음엔 전기로 시동을 걸어요. 네, 하이브리드 좀 처음 타봐요? 네, 처음 타봐요. 이게 근데 장점이 연비가 좋다기보다는 전기 모터로 많이 달리다 보니까 기름을 안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실내 부분은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 하지만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항상 저는 이제 패밀리카 가능한지. 네네. 저는 이거 뒷좌석을 되게 중요하게 그쵸.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발 밑에 공간도 되게 넓고. 늘 얘기하자면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은 이 하이브리드 이 차 좋네. 그리고 너무 이뻐졌잖아요, 외관이. 그리고 여기 파노라마 선루프가요, 다 보여요, 한 방에. 우리 GV80만 해도 가운데가 가려져 있어서요, 뒷좌석 사람이 하늘 보고 싶으면 고개를 이만큼 꺾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양파와 같은 차야.
어? 마늘과 같은 차야. 양파와 마늘 하도 간다고 욕먹긴 하더라. 그리고 진짜 X3급에서 생각지 못했던 건데 이게 들어가요. 선블라이드.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하죠. 혼자 타시니까. 그렇죠. 제가 뒷자리에 탈 일은 없으니까요.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탈 일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오늘부터 생각해보세요. 알죠? 네. 그래서 이런 선블라이드까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시락.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락 한번 봐볼게요. 아, 도시락은 뭐 크게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괜찮아요. 아무 기대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수납 공간은 따로 없고요. 그냥 컵홀더만 딱 있는 모습. X6보다도 뒷 공간이 낫다. 근데 이거 등받이 조절 안 되네요? 네, 이거는 빠져있더라고요. X3랑 X5가 등받이 조절이 좀 안 되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빠졌어요. 왜 뺐대요, 이거? 그러게요. 지금 현재 너무 길들이기 중이라서 막 너무 세게 밟지는 못하겠고 밟지는 않고요. 여러분 제가 조지기만 좀 해볼게요. 적당히만 해드리자면 그리고 차 너무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다. 이게 일단은 사기통이라 원래 그냥 가솔린 마력대는 184마력에 이제 전기모터가 한 80인가 90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합산으로 300마력 좀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4기통인데 마력대는 진짜 높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초반 이 밟을 때 느낌은 여타 전기차와 똑같아요. 토크 한 방에 터져나오면서 이렇게 나가요. 이 차주보다 차를 더 많이 타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역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차를 지금 네네. 어제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항상 하는 공식 질문, 뭐 장단점이라든지 유지비가 얼마 들어요? 이 질문이 의미가 없네. 그렇죠. 이제 오늘 이틀째니까요. 그러면 하루 타본 기분은 어때요? 완전 좋죠. BMW를 내가 타보는구나. 타보는구나. 네네. 그렇죠. BMW 그 주행감 대박이죠. 그렇죠. 또 그리고요. 하루 타본 장점?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전기차를 탔나 내연기관차를 탔나 진짜 모를 정도로. 시동이 안 걸린 줄 알았어요, 처음에.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루 탔지만 좀 안 좋은 점 뭐가 있어요? 단점은? 단점은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네. 골목길을 가기가 조금 두려워요. 그죠? 실내 공간이랑 이 네. 차의 이 차 세그먼트에 비해서 너무 크게 나왔죠, 차가. 네. 그래서 아까 순간 멀리서 전면을 보는데 진짜 좀 X5급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차체 크기가 좀 큰 게 좀 단점이다. 네, 저한테는 단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시간은 가니까 시간이 네. 알아서 해결해 주겠죠. 당장 결혼 계획은 없다고 하셨고 네네. 버는 돈은 따로 없으시고 네. 알바 그 아까 공익제보단 알바로 해서 네. 조촐하게 이제 용돈 벌고 계시고 네.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계시고 그쵸. 진짜 떨어지기 전까지 빠른 직장을 잡아야겠네요. 네. 내년 초에는 어떻게든 구해야 되잖아요, 직업을.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막연하네요. 이렇게 정말 젊은 카푸어 분이 아니다 보니까 막연한 느낌이 있고요. 이 X3 신차를 타면서 신나게 떠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같이 걱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후회해요? 이 차를 산 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드림카였거든요. 네. BMW가. 네. 그래서 아직은 후회보다는 설레임이 좀 앞서간다. 왜냐면은 아직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거든요. 아직 유지를 안 해봤어요. 네. 할부금 빠져나가면은 네. 생각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저도 이런 설레임이 있어요. 네. 그러다 돈이 몇 번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차 안에 앉아서 한숨을 계속 쉬어요. 내가 왜 이랬지? 이 차가 애물단지만 갖고 막 그런 순간들이 와요. 네. 왜냐면 이 차의 즐거움은 똑같아요. 3개월 뒤면 끝나거든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차에 대한 두근거림 막 우와 이런 거 다 끝나요. 네. 그냥 이동수단?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달라진 걸 많이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화면이 많이 커졌어요. 그렇죠. 시원하다. 이 시화면이 이제 시원하게 켜졌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정말 바뀔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걸 안 보게 되거든요. 이걸 띄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안돼요. 그리고 최악의 단점을 뽑자면 8천만 원짜리 차에 서라운드 뷰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옛날에 520에서나 보던 이게 정말 반도체 그 대란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서라운드 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주차할 때 좀 헤매셨구나. 저도 좀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점을 또 뽑자면은 오디오가 하만카돈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하이파이 오디오? 우리가 그 520 탈 때 좀 많이 너무 별로다라고 했던 이런 옵션이 좀 빠져있네요. 오늘은 이제 38살의 무직 카푸어를 모셨는데 어디 출연해보니까 어때요? 촬영을 재밌게 잘 한 것 같아요. 우리 또 멀리 충청도에서 오셔가지고 진짜 막막했어요. 막 일하는 게 없으시고 또 비싼 차는 뽑아놨고 그리고 이 차를 어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지가 얼마가 나가는지도 몰라요. 일단 빚은 다 전났고 모아둔 돈은 한 2천만 원 남아있고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또 차만 보면 너무 행복한 여러분 이렇게 카푸어 무조건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에요. 알았죠? 차 볼 땐 행복하지만 또 책임져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카푸어가 될 때도 내가
뒤에 이렇게 안정적인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자. 무조건 지르지 말자. 이런 교훈을 좀 드리고 싶고. X3 너무 멋있네. 야 이거 진짜 이번에 너무 외관이랑 너무 이쁘게 나와서. 근데 이게 스키 찼다고 아까부터 계속 찾은 눈하고 똑같은데요? 눈에 스키 찬 거랑 누구의 눈에 스키가 찼는지 체포되었습니다. 이거 비닐 뜯어도 되거든요? 아까는 안 된다면서요? 제가 좀 대범 해가지고. 네. 뜯으셔도 돼요. 갑자기 대범한 남자가 되셨어요? 네. 아까는 뭐 비닐 뜯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뭐 이거 그냥 대충